다 함께 이마누엘 청년의 연합 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경양 선교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에게 전한 복음 전하게 퍼지니 어둠은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 홍승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경양 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섭리하심에 이 경향계를 세우시고 41년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향이 세계를 향하여 선교 비전을 품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세계와 운동에 동참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경향 선교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려신학교 본교와 세계 열방의 15개 교회에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선교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모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경향인들 모두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경향 선교 회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더욱 힘써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경향 선교 회원들에게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의 재정이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향 선교회장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그 중차대한 사역들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국장 이현상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특송과 임마누엘 청년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특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 남로의 주일학교 성경암송대회 유치부에서 금상을 수상한 서호준 어린이의 성경암송이 있은 후에 임마누엘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주교 서우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실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어딘지 잘 몰라졌다. 내 우편에서 내 그늘에 대신하네. 낮에 해가 너를 상체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말씀. 아멘. 찬양 하늘에서 내린 사랑 주신
감사하여 기쁘게 찬양하라.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청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이현상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세계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서 주님의 세계 선교, 하나님의 세계 선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세계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어졌습니까?
우리 주님의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과 복음을 전하시는 것으로 진행되어진 주님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8장에 나오는 이 일들이 있기 전에 또는 7장에 나오는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복음 증거와 관계된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과 8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내용과 또 여러 성과 도시에서 행하신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일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신 그의 선교 행적들입니다. 주님의 선교는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들, 이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사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건들에 대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표적들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 앞에 찾아온 무서운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실천하신 증거들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는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각 성과 촌은 당시에 존재하던 여러 지역과 마을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곳을 주님께서는 쉴 새 없이 다니셨습니다. 꽃이 피었으니 꽃구경을 간 것도 아니고 관광을 위함도 아니었고 유일을 위해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성읍들과 마을들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 지역과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신 것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죄인 삭개오와 또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리고 살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서 구원하고 자신의 제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주님께서 가브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죄인인 중풍병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성과 촌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각 성과 촌으로 가신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신 것이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나라는 주권과 영역과 백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그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통치하고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속한 세상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부조리하고 속이고 탈취하고 죽이고 죽는 아프고 괴롭고 힘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미래에 들어갈 하늘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더 좋고 세상 나라가 더 흥미가 있고 여기 세상 나라에 흠뻑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반포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나라가 너희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나라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는 영원히 너희를 다스릴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라. 너희는 너희 왕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너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너희는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너희는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축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 자신의 양식으로 아셨습니다. 바울은 그 아들 예수에 관한 것만이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죄인인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신 죄인의 구주라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성경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선교 현장에는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1절 끝부분에 보면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열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열두 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간에서 세금을 거두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그늘 안에 앉아서 사식을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나를 구출하겠다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주님이 부르신 사람, 그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부름을 받은 후에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르칠 때 친히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가르칠 때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중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가르칠 때 현장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지만은 그들은 때로는 의심하였고 때로는 자신들이 큰 자라고 다투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겁이 나서 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님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배운 자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주님에게서 배운 것을 앞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면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각 성과 촌으로 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갔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렀고 주님이 유숙하시는 곳에 저들도 함께 유숙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직접 보고 직접 듣는 직접적인 체험을 하였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제자들은 주님에게서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해야 될 교회 운동을 위한 훈련을 저들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제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괴롭힐 때 그들은 귀신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 귀신들을 그들에게서 쫓아내어 주므로 그
그들은 귀신의 종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전에는 삶을 괴롭히고 절망에 이르게 했던 무서운 질병의 노예로 살았지만은 주님을 만난 다음 저들은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구원, 주님의 용서, 주님의 병고침, 영과 육이 함께 고침을 받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기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즉 물질이 주님의 선교사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던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모범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운동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성과 촌을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선교에는 그의 제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배운 것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주님만이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이 없다고 주님이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들은 주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한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주님의 세계 선교 현장에는 은혜 받은 이들의 봉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 운동에 동참하여 도왔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순환받으실 주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부어서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욥방구에 살고 있던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인 바느질을 통해서 주님의 선교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선교사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자기와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선교사의 휴식 공간으로, 기도처소로, 예배 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가죽장막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들이었는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바울을 만나자 그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갱거리에 얽은 베베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선교사에게 동참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사의 탤런트로 선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 가서 가난하고 불쌍한 병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선교 운동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로 동참했습니다. 이유는 받은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경향교회와 경향선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 운동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교단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명의 선교사를 아르헨티나, 동아시아, 필리핀에 파송하고 지원했습니다. 몇몇 선교사들이 우리를 떠났지만은 현재 147명, 목사 59명, 강도사 14명, 전도사 74명 이런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항선교를 통해서 지원된 선교비는 23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선교사의 생활비를 포함해서 해외 개척교회, 해외 신학교 등 해외 선교비가 약 13억 원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방송, 개척교회 지원, 선교 특별기관 지원,
이렇게 국내 선교비로 10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2억 원의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해외 선교비가 14억 원, 국내 선교비가 8억 원, 이렇게 22억 원의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며 헌신한 결과 선교지에는 359개째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약 2만 4천 명의 성도를 얻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들은 우리들과 함께 주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에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서 간증할 것입니다. 세계 선교에 동참했던 경향교회 성도들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간증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해외 선교지에 15개처의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학교를 통해서 계획주의 신앙과 신학으로 무장된 일꾼들 228명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이 학교에서는 334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의 언어와 문화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자신의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일꾼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시작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포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지만은 1988년부터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제자화하여 2000년도부터 선교 현지인인 자국민 선교사를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사역하는 일꾼들, 목사가 있습니다. 강도사가 있습니다. 전도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교회를 위해서, 그 세워놓은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계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은 개인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신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앞으로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선교 현장은 정치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종교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신분 보장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곳입니다. 선교사님은 영적인 최전방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후방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향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원활하게 되어서야 합니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중한 일을 자신이 세우신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교회의 본질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캐리는 구두 수선공으로 돈벌이를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캐리는 평소에 알고 있는 쿡 선장을 통하여 태평양에서 발견된 나라들에 대한 관심에 매료되어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갈 사람을 찾는데 후보자가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답답했던 캐리가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직접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캐리는 인도로 갔습니다. 그 인도에서 사모님을 잃고 어린 자녀들을 잃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일생을 인도에서 보냈습니다. 일하는 동안 35개국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개종자를 얻었습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6천 명의 세례교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교인들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한 사람이 순종하여 갔을 때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계리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교회가 낳은, 우리 교회가 파송했던 선교지에서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시다가 후임 선교사에게 자신이 하던 일을 승계하고 은퇴하신 선교사님 한 분을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늦은 나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직접 나갈 사람도 찾지만은 함께 동참하여 후원할 사람들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 선교 운동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드리는 물질과 기도는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데, 신학교에 선교지에 신학교를 지원하는데, 현지인 사역자를 지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동참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함께 동참해서 헌신하시는 성도 여러분, 개혁선교회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아직도 아니다 라고 망설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 회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 선교 회원이 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선교 회원이 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다 먹고 다 마시고, 내 할 것 다 하고 남은 찌꺼기로 하겠다는 생각은 버립시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갑시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참 또 기쁘고 좋은 소식을 또 알려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장 호인기 선교사님, 지난 12월 달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간의 수고에 감사하며 은퇴를 기념하는 감사표를 전달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감사표 전달에 앞서서 선교사님의 지난 사역들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소개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과 같이 올라오세요. 예.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감사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감사패 장호익 선교사. 목사님께서는 1997년 7월 1일 서울 남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 16년 5개월간 아르헨티나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재직하시는 동안 재학경양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셨으며 신학교 강의 등으로 현지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함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세계 선교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선교사에게서 영광스럽게 은퇴하게 됨을 축하하며 모범을 보이신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경양선교회원들과 함께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중략 주 2014년 4월 27일 대한여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경양선교회 회장 석기현 목사 외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우리 장호희 목사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과분한 그런 대접을 받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위대한 대선교사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늘 자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자주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 한 일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내 자신이 너무 하는 일이 적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런 그런 회개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공로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기쁨 보담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마음이 더 앞서고 여러분들 앞에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공로패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이 공로패를 올려드립니다. 요즘 제가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은퇴식을 했습니다. 이제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루지 못한 선교의 꿈, 선교의 역사를 비록 제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젊고 또 훌륭한 선교사를 보내주셨기에 그를 통해서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의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열악합니다. 사회도 질서도 경제도 언제 디폴트가 될지 예약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 장성국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가 200
27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 넓을 사가라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며 예배 중에는 주님의 부활 승리를 기뻐하며 성찬식과 정성어린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녁 부활절 찬양 예배는 경향 찬양대의 주님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칸타타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으며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경향어린이 봄천국잔치가 지난주일 오후에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일국은 부활절 대잔치라는 이름 아래 영아주일학교는 구연동화, 계란바구니 만들기, 가족사진을 이용한 기념품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고 유치주일학교는 연합으로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성극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를 관람하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년초등주일학교는 행복운동회와 달란트잔치로 나누어 우성체육관과 각 교육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공연을 관람한 후 장애물 경기, 줄다리기, 개주 등의 경기를 진행하고 선물 추첨과 박 터트리기 등으로 행복운동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주일학교별로 그동안 모았던 달란트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풍성한 먹거리를 즐기는 등 신나는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고등부 SFC에서도 부활절 낮예배를 드린 후 찬양제, 학술제, 그리고 성경퀴즈 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각 부서 모임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사들과 운동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사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118회 서울 남로회 정기노회가 지난 화요일 본 교회당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의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노회장 김길곤 목사님의 설교로 개회예배를 드린 후 회원호명과 개회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이번 노회에서는 임원선거 및 신구 임원 이취임식이 있었으며 각 시찰회의 상황 보고, 지교회의 각종 청원을 허락하고 노회의 예결산을 심의한 후 강도사 인허식을 끝으로 폐회를 선언함으로써 정기노회를 마쳤습니다. 2014년도 1.4분기 교육활동평가회가 지난 금요일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교육활동평가회에서 각 국별 보고, 각 교구와 주일학교의 한 해 동안의 교육활동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담임 목사님의 종합평가를 통해 2.4분기에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각자의 사역에 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7에서 19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박순신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청년의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연합기도회가 9시에 제2성전에서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4주일학교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경향인의 추억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부 8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주일로 지키며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선교회 후원회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제1기 부부 가족 성경공부 수요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1회 고려신학교 학생 수련대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고려신학교 아카데미 캠퍼스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예배 후 주교교사 교환 준비회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94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경향 선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기로 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다 빈 자의 녹임 되고 흐리기 기쁨 되시네. 예수 그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 그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통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 그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
밤에 유년 사주교회 김준희열이니 유년 사주교회 송시원별님, 초등사주교회 원유빈 어린이, 또 대학부의 이천민 운동원 각각 저금통으로 보리도 헌금 드렸습니다. 이태연 청년 월급 받은 전액을 이렇게 첫열매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 미얀마에 파송된 우리 이종민 선교사님의 장인 되시는 이상배 집사님과 정영모 권사님 네 분께서 이렇게 부채를 아주 멋진 그 부채를 기증하셨는데 그것을 권사에서 팔아서 수익금 전액을 선교회비로 바치고 또 권사에서 오늘도 우리 커피 판매 수익금 전액 선교회비로 바쳤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월로 사건을 해서 전 국민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충격과 참 슬픔과 또 분노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진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부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서 내일을 두고 그 특별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 교역자에게 부교역자에 해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문제 생각해보고 있었지만은 제가 이 사건만큼은 조금 우리가 그 교회 이름으로 특별히 선교해야 될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월로 희생자들에 대해서 정말 애도하고 아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약해서가 결코 아니고 이 그 사건의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선뜻 그런 그 교회 이름으로 구제 헌금을 하고 성금을 위한 그런 구제 헌금을 할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천재재변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뭐 두 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하는 것이고 또 모든 교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어떤 그 이의 없이 100% 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정성과 동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천재재변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계속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점점 더 참 더 화가 나고 안타깝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우리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이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그 결과로 나타난 재난입니다. 그런 깔려게 당연히 이런 그 재난의 원인이 된 원인을 제공한 그런 그 배 소속의 그 회사와 또 그 뒤에 지금 실체로 밝혀지고 있는 그런 그룹 거기에 모든 어떤 금전적인 책임은 1차적으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어느 그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그 사설에도 그런 글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구조 작업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비용을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우선 그 해당 그 회사로 하여금 한 푼 다 물어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유가족들이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을 우리가 돈으로 위로할 길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그런 천재지변으로 많은 재물의 손해를 본 경우와 다르고 지금 자녀를 이렇게 어축해놓는 사고로 이르는데 그런 희생자들에게 우선 돈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면 마지막 한 푼까지 그 회사나 그 그룹 전체를 팔아서라도 저는 그 책임 져야 될 회사가 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예를 들어서 전번에 우리 울산에서 그렇게 부산 외대 학생들이 그런 신입생 환영 오리엔테이션 하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를 보는 참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규모는 이것보다 적지만 그러나 성격상으로는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그런 많은 그 젊은 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인재로 이렇게 이런 그런 그런 사고인데 그때 아무도 우리 성금이나 그런 하지 않았습니다. 뭐 교회에서 그런 특별한 금을 하지 않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어떤 뭐 그 학생을 위한 성금을 모으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그 사람들이 있고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그와 같은 연장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그 선거 모은 운동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그런 어떤 그 국민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그런 공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 희생자에 대해서 이렇게 덜컹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들의 어떤 희생이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지 않거나 애도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고 단지 이 사건만큼은 이렇게 온 교인이 다 마음을 합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헌금의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헌금할 때는 당연히 전교인이 누구나 다 조금도 어떤 거리낌 없이 정말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될 텐데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는 또 그래도 헌금해서 희생자에게 전달하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교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또 제가 오늘 당회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장로님들 어떠십니까? 장로님들도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물론 그중에 또 발언은 안 하셨지만은 아마 반대하는 분도 계신 그래도 헌금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의 다수가 다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교인 전체가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주시는 헌금이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그것을 위해서 특별 헌금은 아직은 시기 아니라는 그런 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특별 헌금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배원주 집사님께서 내일 오전 8시에 아침마당이라는 텔레비전 프로 혹시 어느 방송국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침마당 KBS 1입니까? 2입니까? 1요. 예. 제1 KBS KBS 1인가요? 제1 KBS인가 하여튼 KBS 1에서 우리 아침마당이란 아침 8시입니다. 거기에 출연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그 시간에 집에 계시고 텔레비전을 보실 수 있는 분은 꼭 한번 우리 배원주 집사님 나오시는 것이니까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명령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기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경향의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모여서 드리는 모든 찬송과 제물과 또 우리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호전 어린이 성경암송 또 우리 임마늘 중창단의 특송 우리 임마늘 찬양대의 찬양 이 모든 것이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경향의 성도 함께 화답에 올리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세계선교 주님의 친히 진두지휘하시며 가장 귀역이시며 그런 가족에게 친히 보내실 제자를 양성하시고 또 그 제자를 파송된 선교사들을 후원할 자기 소유로 섬길 자들까지 또 이렇게 불러서 세우심을 감사하고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처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요긴한 일 하나님 나라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구원 운동에 쓰임받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경향선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에 더욱 매진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연말부터 교회의 일부 이런 그 참 방해 공작에 의해서 경향의 선교회비가 마치 개인의 비자금으로 이렇게 참 부정하게 쓰인다고 하는 그런 주님 헛소문을 퍼뜨림으로써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경향선교회를 방해하려는 이런 마귀의 괴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어주일의 외부 감사 결과를 통하여서 선교회비까지도
지난 10년 동안 그야말로 한 장 한 장 철저히 다 이 외부 감사 회계사가 조사해서 단 한 푼도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사오니 우리 경향의 성도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경외하고 있는 이 위대하고도 중요한 일을 방해하려는 이런 틀림없는 마귀의 괴계인 줄을 깨닫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기에 더욱 이전보다 더 마음을 모으고 올해 우리 경향성교회 일반 회원과 또 특별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여서 주님 비록 이렇게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파송된 성교사님을 후원하고 우리 경향성교를 통해서 세계 성교를 완성해 나가는 일은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외에 각종 드린 모든 예물을 열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이 가장 선한 일에 쓰이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하느님께서 이들의 생업 또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 경향 선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계시는 하느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가는 자가 되든지 보내는 자가 되든지 하느님 나라에 꼭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과 성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과 신학교 분교와 거기에 속한 신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수요밤 예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